연재지, 아니, 연재. 때로는 3주도 지겨운데. 그러니까 연재가 6주가 된다는 거죠? 야, 이 형 지금 나 진짜 네. 이 형한테 실망했다. 왜요? 형 지금 진짜로 웃은 게 아니고 네. 먹는데 집중해가지고 먹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? 때로는 3주도 지겨운데. 진짜로. 그러니까 연재가 6주가 된다는 거죠? 아, 형. 아, 이거 형. 아, 이건 좀 아니지. 진짜. 지금 청각과 미각이 같이 좋아가지고. 야, 이런 건 식신 무대인데. 지금 저 준. 너 때문에 온 거잖아! 그게 왜 나야? 또 아쉽긴 하지만 우리 준하 형이 진짜 지금 몇 년입니까? 11년. 11년째로. 11년 함께 해오던 식신이 잠깐 좀 그 시즌2를 잠깐 좀 중단을 하게 됐죠. 와, 진짜 우리 저 준하 형한테. 거기 식신에서는 유재석이었어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일이 뭐냐면 이제 준하 형이 프로그램이 아. 무한도전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올인! 어, 언어도까지 많이 했잖아요. 올인! 연달기 한다고 그랬잖아요. 올인! 아, 근데 왜 이렇게 형은 준하 형이 뭐 프로그램 없어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요. 그래.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. 아, 그럼요.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. 11년 때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. 아니, 11년 때 프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아요? 아무튼. 아, 저는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. 에이.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예, 전철을 밟기 때문에. 저거 보세요. 예. 여기서 먹으려고. 잘 먹는다. 인사 불러보자. 아, 왜냐면 이제 여기서 야, 식신도 같이 야, 해야 되기 때문에. 마크현 좀 해봐. 마크현 담백하지. 담백하지. 담백한 건 너무. 여기서 이제 식신 로드도 같이 해야 되니까. 야, 근데 광희 운동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요즘 가슴 장난 아니야. 가슴에 왜 너 팔 좀 키워라. 이렇게 뻑뻑만 있냐. 나왔죠, 가슴. 오. 아, 왜 때려요? 잘한다. 광희야, 그렇게 치고 나가. 그래. 치고 나가. 치고 나가. 왜 이렇게.